네, 안녕하세요. 정나토입니다. 앙금. 와, 자, 이 앙금.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를 외치기까지가 정말로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죠? 저도 오래 걸린 것 같고, 여러분도 오래 걸린 것 같고. 그동안 구독자 만 명이 됐는데, 특화도 못하고. 이 정도로 오래 걸렸단 말이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이게 또 최근에 영상을 못 올리니까 죽겠더라고요. 유튜버의 끝은 광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곧 광대의 길, 팡머의 길로 가지 않을까. 앞으로 영상을 쭉 올릴 텐데 왜 그동안, 대체 너는 왜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지냈길래 대뜨기만 불렀냐, 아니면 올해 살살 살이 좀 올라온 채로 등장했냐, 그동안 왜 못 올렸냐 또 이야기하는 게 또 이게 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뭐 했냐면요, 부부의 세계를 좀 봤고요. 전 좀 맞아야 해요. 부부의 세계, 하트 시그널, 그 다음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좀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안 올린 거 아니고요. 저는 저번에 공지를 해드렸던 그대로 이 신종 감염병 때문에 사출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죠, 당연히. 왜냐면 그 신종 감염병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제 금닥터입니다 이거 못하니까요. 당연히. 그 다음 기구도 없었고. 그래서 그 사출을 가느라 못했어요. 그건 이제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참작하시겠죠? 전 세계를 아프게 하고 골병들게 하고 제가 주문한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도 배송이 안 되게 하는 이 짜증나게 하는 화가 나는 감염병 때문에 금닥터 영상도 못 찍고 못 올렸답니다. 하지만 이거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근무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순 없어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 촬영을 못 했다라는 거고, 이 근무를 하고 나서 2주 정도는 자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가 모니터링은 자가 격리랑은 좀 달라요. 집 밖으로 못 나간 자가 격리랑 달리 자가 모니터링은 의료진들에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저 같은 의료진들은 자가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두 가지 선택권을 줘요. 바로 진료를 보러 갈래? 아니면은 2주 정도는 좀 쉬면서 열이나 기침 생기면은 감염병 검사를 해보면서 지켜볼래?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당연히 저는 선택권을 가졌죠. 왜냐면 저는 겁쟁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걸 만약 옮길까봐 무서워가지고 저는 당연히 신청을 했고, 그래서 2주 동안은 켜가지고 자가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가 모니터링 할 때 왜 안 올렸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 하자면, 아직 부모님은 제가 유튜브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아직 부모님이 유튜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앙금! 이러면은 부모님이, 저는 그래 본 적 없지만 야동 걸렸던 제 친구의 말로처럼 부모님이 얼굴을 붉히시거나 혹은 잠깐 들어왔는데 어? 하면서 다시 뒷걸음질치면서 나가시는, 백스텝 하면서 나가시는, 슥 나가시는 그런 사건이 터질까봐 저는 집에서는 도저히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에는 촬영 장비도 없었고 편집기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못 찍고 못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가 모니터링 할 때 되게 쫄려요, 사람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열 재보고 기침 있는가 재보고, 제가 또 환절기에 코가 막혀요. 비염이 많아가지고 코가 막혀요. 코가 넘어가면 이제 PND라고 그것 때문에 기침 유발하거든요. 우리 기침을 캑 하면은 엄마가 약간 엄마 아빠 서서칩니다. 우리 아들 혹시? 혹시?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아니었죠. 당연히 코로나 검사 전화에서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집에 있으니까 부모님도 좀 무섭고 저도 무섭죠. 그래서 저는 겁쟁이라서 구리구리구리 쭈구리가 돼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소고기로 소고기를 구워줍니다. 그래서 방문 앞에다가 쓱 놔둔 제가 또 쓱 촙촙촙촙 먹고 그랬죠. 하여튼 2주 동안 자가 모니터링 겸 킹과 한우로, 그리고 돼지고기로 배때기 좀 채우고 살이 좀 올라왔죠.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올릴 때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선글라스도 끼고 수염도 좀 붙이고 별의별 짓기를 하면서 제 신상을 좀 감췄는데, 어느 순간 안 올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올리고 싶지? 뭔가를 올리고 싶지? 빨리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관종과 광대의 길로 가지 않았나. 전 좀 맞아야 해요. 침대에서 좌로굴러 우로굴러 하면서 아주 별의별 짓거리를 하면서 시간을 때웠어요. 결국 이렇게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사이에 이 금닥터가 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다행히 아직은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는 평소 행실은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깝죽깝죽거리는 깝죽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약간 좀 충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었고, 여러분들 저를 알아보면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 다 집에 있을 거죠. 다 이 감염병 때문에 박혀가지고 건강 챙기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저를 알아보시면 안 되고 알아보시러 나오시도 안 되고, 맞죠? 맞죠? 저도 안 나갈 겁니다. 입만 벌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했듯이 포착화돼서 전 세계가 좀 오랫동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항상 손 씻으시고 발도 씻으시고 나갔다 들어오시면 손 씻으시고 특히 엄지손가락, 손끝 잘 씻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 추가했어요. 뭐냐?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시고 금닥터 영상 복귀했으니까 잘 보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